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휴일이고 또 한글날인데 좀 연결이 네. 늦어졌나 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상임위별로 또 각종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제는 어떤 이슈들이 주요 쟁점이 됐었죠? 네, 최근 그 북한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방남한 이후에요. 남북 관계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네. 이 역시 5.24 조치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아, 여당은 그 북측 대표단의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삼아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렇지만 5.24 조치를 그냥 투신 없다. 여기 좀 방점이 찍혀 있고요. 예. 아, 새정치연합은 이미 그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 그 사실상 그 남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정부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제 6일째 교통부 장관은요. 예. 뭐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측 고위급 방문을 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5.24 조치 등은 그동안 견제한 대북 원칙, 그 대북 정책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도 굉장히 좀 답답할 겁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지만 이 북한이 지금 명분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좀 때만, 기회만 들여다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겉으로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나름 좀 고민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약간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듣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이 천안함 사건, 폭침 사건, 그 다음에 또 박왕자 씨 그 사망 사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북한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야 된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사과할 건 북한도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죠.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데 이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간에 서로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한쪽은 프로포즈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다른 쪽은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없다. 한쪽은 미국이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건 우리 쪽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형국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 당연히 그 질의가 많이 이어졌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6.4회담 당사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아, 반면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안보를 위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금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대답은 좀 간결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답 대체는 사드가 만약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국의 군부대기와 맞물려서 이 한국 정부가 언제 어떻게 입장 변화를 해야 할지 오히려 지금 더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소식도 좀 들여다보죠. 이 정부 산하 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 이게 좀 현안으로 떠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회 연구원에 방문한 경영 등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아, 특히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문제 참 자주 국감에 등장하는 간골 메뉴인데요. 네. 예, 메뉴죠. 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은요, 23개 국회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했고, 4년간 3억 원대의 택시비를 결제했다면서 비상식적인 법인카드 사용 횟수가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새정치연합의 김기준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 행정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아,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관들 해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 설명 내지 해명을 한 곳도 있었고요. 예. 그냥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예. 아,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아,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나중에 감사해서 지적도 알았다면서 일단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물론 또 일부 기관들은 업무용으로 쓴 내용이 카드 내역에 좀 잘못 찍힌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사과와 해명 내용도 참 별이별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 국감도 좀 알아보죠.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좀 맞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측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 현재 자사고를 취소하려면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교육부는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아, 야당은 교육 자체를 진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네. 반면에 새누리당의 방점은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여기 대해서 좀 짜맞추기 평가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 지난주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사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일부 이혼에는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네. 전혀 다른 일로 또 언쟁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좀 황당했습니다. 이 점잖게 말하면 필담을 주고받은 것이고요. 뭐 쉽게 표현하면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다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방부 국정감사 도중에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그리고 정미경 의원이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준 의원을 겨냥해서 예. 쟤는 뭐든지 빼딱하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담긴 메모를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예. 참 안타깝게도 이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아, 여기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송영근 의원은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메모 주고받은 건데 이건 무슨 사과할 사안이냐 이렇게 버티면서 국감이 한 20분간 중단됐고요. 네. 결국은 예, 그 송영근 의원과 정미경 의원의 차가로 다시 예, 국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무슨 개그 콘서트 한 장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 초등학생들도 이러진 않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여러 가지 쟁점이 또 논의되고 있지만 과거 재료를 재탕 삼탕 하는 일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지금 뭐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지만 여전히 볼썽사나운 광경입니다. 그 일부 의원이 이미 그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몇 년 전 국감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재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뭐 많이 보는 장면들이긴 하지만 이 주민들을 향해서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저기 보니까 지금 전화하고 계신 데가 아마 그 거리인 것 같은데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이수경 칼럼 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